여러분 자수성가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네. 수는 손수자입니다. 가는 집 가자입니다. 자기 손으로 집을 이룬 사람. 네.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독립심이 강합니다. 네. 아, 내가 해봤어.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봤어. 남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독립심과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으신 분들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믿을 사람 별로 없더라. 결국 인생은 내 인생이더라 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인생이다 보니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딴 섬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외딴 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망망대해 홀로 떨어진 섬이란 없습니다. 그 바다 밑을 보십시오. 바다 밑에 땅이 연결되어서 그 땅은 궁극적으로 다른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홀로 떨어진 섬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와 연결이 된 사람들이고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 같은 인생, 사실 생각해보면 결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우리가 또 찬양한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섬기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섬김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 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일 하나도 다 모든 자연의 손길과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군가의 연그러짐은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은 그냥 인사말로 허례허식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역자로 살면서 내 삶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잊게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누군가를 나를 돌보던 그 사랑의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를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넓은 로마 제국에서 그는 효율적으로 전도 여행을 감당을 했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지역마다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섬기던 사람들, 동역자들의 관계망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연히 눈에 띄기도 합니다. 디모데, 실라, 바나바,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있지만 바람처럼 섬기다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이름만 거명해 볼게요. 자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블로의 권속들,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사람들,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자매 올름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네. 저도 이거 발음 연습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네트워킹에는 적어도 8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제가 사랑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더 감동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서만큼 바울의 신학과 그의 지식적인 정수를 보여주는 메스터피스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의 최고는 로마서라고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이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놀라운 신학을 담아낸 이 책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다고요?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연그러져서 이제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관심이 사람에 대한 것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십시오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삶을 좀 공개합니다. 제가 전제와 같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쓰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해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본보기 이그샘플로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이 세 명의 인물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 되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라고 말해요. Finally. 바울이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누군가 대필하고 있었겠죠.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끝으로 가기 전에 2장의 결론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붙들어야 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절에 어떠한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절에 우리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만큼 더 애절한 사랑이 성경에 표현된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멘토와 멘티의 가장 본보기가 되었던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남아있을 정도죠. 디모데 전 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던 제일 마지막 저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나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애정과 그 마음 씀씀이가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오스라는 이름 자체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유대 계열의 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를 동역자로 발탁을 했죠. 아마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때부터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릭 스피킹 외국인, 예.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해프 코리안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가 해프 코리안이기 때문에, 해프 주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니스와 로이스라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3세대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떠나는 그 순간에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고, 고린도에 바울이 불러서 함께 합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갇혔을 때, 지금 빌립보서는 첫 번째 갇힌 상황이고 몇 년 지나서 다시 로마의 차가운 독방에 갇히는데, 그때 썼던 마지막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였죠. 디모데 후서.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를 만났을 때 나이가 대강 바울은 50대 초반 정도였을 것이라고 보고, 디모데는 20대 초중반이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거죠. 자기가 잘 키워서 작은 바울, 나 같은 사람은 디모데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바울의 가장 총애를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언제든지 믿고 맡기고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 관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무슨 이야기예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사실을,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떠올렸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안위를 받겠다, 컴포트를 받겠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는 말은,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의 이 어려운 갈등 관계를 풀어갈 적임자를 떠올릴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다. 그야말로 디모데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그만큼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호간에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인생의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비즈니스를 열면 일반적으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등록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희 동부의 어떤 교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거죠. 이 성도들이 자기 고객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많고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평신도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걸 살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지식이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즈니스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진국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아, 그 사람 진국이야. 무슨 뜻이에요? 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3개월 전하고 지금의 국물 맛이 바뀌면 화나지 않습니까? 곰탕 맛은 똑같아야 합니다. 물기가 막 줄어들고 막 프리맛한 것 같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내가 믿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람이야. 이 뜻이죠. 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기 때문일까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은 환란을 통해 계속해서 더 단단한 금속,
빛나는 금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그의 캐릭터가 완전히 세워진,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역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의 모습은 내가 잠시 동안 내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확신하고 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결같이 진실한 진국의 인생이 되려면,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축이 필요합니다. 축, 엑시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되면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축은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관으로 목표 삼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게 쭉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산호세에서 너네 교회 오케이, 흐뭇해 라고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학연 의지하시면 안 돼요. 혈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돈 관계로 엮이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물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배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랑 성이 같아서, 이렇게 사역하시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역의 축은 예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기 때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예수님 한 분이 되어야 그 축이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디모데가 아버지같이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가 나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기도하고 멘토링한 것이 너를 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공동의 이 공동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관계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좀 기다려주세요.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은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 학기 동안 뭐 같이 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섯은 자라는데 6일이면 자라고, 대나무는 6개월이 걸리고, 참나무는 자라는데 6년이 걸리지만, 사람은 사람 굿이라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을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번 맡기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하지 않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은 이 사람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우리는 너무 이 감정에 휘달리는 사람들이, 뭐 그냥 욱하는 마음에서 해고해버리고 또 하이어하고,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줬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 감정 폭발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그것을 기다려주고 견뎌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25절에서 30절에는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입니다. 낯설으시죠? 잘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죠. 에파프로디투스. 이름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여기 나오고 4장 18절에 잠깐 나오는 것으로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왜? 그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다가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에서 단기 파송 선교사로 직접 자원해서 800마일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왔든지 뭘 타고 왔든지 수십일에 걸쳐서 로마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깊은 관계와 사랑을 나누던 멘토와 멘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력서는 짧습니다. 별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헬라권 Greek speaking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로 지금 현재로 치면 아마도 그리스 사람의 조상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대표로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었고 여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지금 가택연금당에 있는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죄수와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슬에 묶이고 구속되면서 그와 함께 보냈다는 것이,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 때문에 800마일의 거리를 뚫고 그 찾아간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들을 여기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잘 되면, 여기 형편이 나아지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을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보다 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급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벌어지는 좀 정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투옥되었는데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집니다. 편지가 오래 걸렸겠죠? 걱정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합니다. 제가 가겠다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로마에 와서 같이 투옥됩니다. 섬기다가 어떻게 되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뭐 기침을 콜록콜록 했든지 하여튼 뭐 폐렴이었든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또 편지로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편지로 전해져서 이 얘기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에바브로디도 아프대, 어떻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바울도 근심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겠죠.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참 귀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고 교회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가서 이 여러분과 저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짧은 단기 선교사 생활을 얼른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카톡 몇 마디면 될 텐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까지 수개월의 사신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걱정하면서, 걱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에바브로디드는 걱정하고 그 모습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왔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교회가 걱정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을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드를 걱정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오래 사귀었던 짧게 사귀었던, 나와 사랑을 깊게 나눴던 짧게 나눴던 관계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품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다섯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He was my brother 함께 수고하고 He was worker 동역자다 함께 군사된 자요 He was a soldier 너희 사자로 He was a messenger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He was a minister to my need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은요 형제이면서 동역자이면서 군사이면서 메신저이면서 미니스터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사, 전우들이고요. 누군가를 대표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메신저들이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감당하는 미니스터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균형적인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보면 에바브로디너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한다는 동사 아데모네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근심했다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심하게 아프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지속적으로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었다고 바울이 뭔가 아픈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세 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진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참 내놓기 힘들고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그런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섬기러 왔다가 거의 죽게 될 뻔한 이 사실도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고 패배를 의미하고 영적인 실패로 인식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솔직히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교통사고가 그렇게 심하게 나시네. 무슨 짓을 하셨을까?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어떻게 해? 우리 은근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뭐냐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더와 같이 수많은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년, 10년을 매달리시는 선교사님들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어떤 숫자적인 결과나 건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걱정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할까봐 추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와 함께 섬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들을 높여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깊은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짧게 스쳐가는 잠깐 동안의 관계이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 짧았던 단기 선교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보다 먼저 다시 그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줘서 다시 800마일 넘게 노잣돈도 주면서 보내었을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장미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안개꽃이 되고 싶으신가요? 디모데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개꽃도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개꽃도 참 예쁜 꽃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 동안 스쳐가는 짧은 인생의 한 단면을 지나가신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신데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실 분들입니다. 꼭 주연만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우성, 뭐 현빈, 공유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는 저같이 이렇게 오징어같이 생긴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그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조연들이 있어야 주연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 인생의 배경이 되는 삶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 때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경이 되는 삶이 귀하고 까만 하늘이 필요하기에 별과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배경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의 생애 클라이막스는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풍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섬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대로 그 인생을 사셨던 우리의 진정한 배경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가 있기 위해 주님이 저를 위해 섬겨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디모데이든 에바브로디더이든 배경이 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주연이냐 조연이냐에 주목하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바울이 바울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무명의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진정한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